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welcome back. I hope you are having a beautiful day full of wonderful moments. 자, 오늘도 멋진 순간 가득 채운다는 느낌으로 상황 영어 회화 오늘 벌써 29번째입니다. Number 29. 자, 다양한 상황들을 내가 직접 겪는 것처럼 한번 장면 속으로 들어가서 느껴보고 거기서 들릴 수밖에 없는 표현, 말할 수밖에 없는 표현들만 잡아내면 사실 영어 상황에 관련된 그러한 회화는 아주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자, 오늘도 출발해 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fast food restaurant, 뭐 버거를 사거나 이럴 때, 그런데 이게 가끔 보면 내가 직접 골라야 되는 것도 있죠. 채소 고르고 빵 고르고 치즈 종류 고르고 그 안에 들어갈 거 고르고 이렇게 다 고르는 곳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런 상황까지 여러분이 한번 경험하시는 느낌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초 드릴 테니까 직접 해보세요. 아시겠죠? Ready? Here we go. AB 상황 중에 빵 골라라,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고기와 채소 뭐, 그 다음에 치즈 넣어드릴까요?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 여섯 줄인데 AB 대화로 이루어져 있고요. A번부터 여러분 이렇게 들려요. 들어가면 맨 처음에 빵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크기를 고르라고 합니다. 긴 거 드려요? 반 사이즈 드려요? 아니면 납작한 빵에 샌드위치 스타일로 드려요? 이런 게 다 있고, 그것을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막 말해서 집어넣는 거를 한국 분들이 이렇게 생각보다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이걸 한번 경험하면 생각보다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되돌아볼 수도 있고 그 재미가 쏠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 경험하는 느낌으로 나 그거 복잡하고 싫어 이런 생각보다는 내 개성을 표현할 수 있고 다음번에 뭐 먹어볼까도 생각해볼 수 있겠죠. 자, 7초 드릴 테니까 도전해 보세요. 빵의 종류와 크기를 고르세요. 딩동댕. 자, 바로 빵의 종류와 크기를 고르세요. 종류는 뭐지? 크기는 사이즈 같은데 종류를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고르세요를 먼저 하시면 되는 거예요. 팩. 이거 발음이 피크 이거 아니에요. 해보세요. 짧게 팩 혹은 피크 이것도 틀린 거예요. 해보세요. 팩 고르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빵이 영어로 되게 생각보다 쉬워요. 그냥 your bread라고 써요. 당신이 지금부터 그 빵을 살 테니까 그래서 고객한테 그냥 pick your bread 생각보다 되게 쉽죠. 근데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아요. 이 표현밖에 왜 다른 얘기를 please you know 뭐 the type of bread you would like to eat 이렇게 길게 써도 되지만 It sounds really long and they are running out of time all the time. 항상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길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pick your bread and its size. 보통 이걸 나눠서 6번에 보통 가거든요. 근데 제가 6줄에 이걸 다 ABDR로 만들기가 복잡하니까 한꺼번에 묶은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 하면 주문 끝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빵 크기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빵 종류 고르세요. 이걸 제가 그냥 합한 거예요. 해보세요. 자, 시작. Pick your bread and its size. ITS는 그것의란 뜻이에요. 그것의 빵의 size, 크기를 pick 고르세요. 그리고 거기까지만 있으면 반말 같으니까 please 하나 붙인 거예요. Pick your bread and its size, please. 이거 프리즈 아니에요. 풀풀풀 플리즈. 자, 그 다음에 잡곡빵 샌드위치를 반 크기로 주세요. 뭐뭐 주세요. 뭐뭐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I want라고 쓰면 되게 뭐랄까요. 무례한 표현이에요. 나 이거 원해! 이런 식의 느낌이라서 I want라고 쓰지 마세요. 웬만하면. 네. 왜? 교양 있는 사람은 거의 99% 배운 사람들은 I'd like라고 써요.
아시겠죠? 물론 I want가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무례한 표현인 거죠. I'd like. 해보세요. I'd like.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서 누가 주문하는데 이거 주세요 안 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그 알바하시는 분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I'd like 써보세요. I'd like. 좋습니다. 자, 그걸 이용해서 잡곡빵 샌드위치를 반 크기로 주세요. 도전해보세요. 딩동댕. 자, I would like를 줄여서 I apostrophe T 따라해보세요. I'd like. 제가 원합니다. 뭘 원할까요? 원하는 대상을 쓰시면 돼요. 근데 그 뒤에 샌드위치를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이제 사이에 뭐 집어넣고 그러면 되니까. 그런데 사이즈가 큰 거 말고 반으로 쪼개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half sandwich, half sandwich. I'd like a half sandwich. 그다음에 어떤 브레드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With 그다음에 이게 하얀 빵이 있고 밀가루 그냥 빵이 있고. 잡곡 형태로 다른 곡식들 막 섞어가지고 색깔이 브라운한 계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잡곡빵이 그냥 브라운 브레드예요. 브라운 브레드. 아시겠죠? B-R-O-W-N. 그러면 반대말은 뭐예요? 우리가 먹는 그냥 식빵은 white bread죠. 그러니까 white bread가 밀로 만든 거고 그다음에 brown bread도 있고 물론 그 사이에 뭐 호밀빵도 있고 rye bread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구분은 white이냐 brown이냐 해보세요. brown bread. 이거 brown 하지 마시고 brown, brown bread. 아시겠죠? 그래서 I'd like a half sandwich. I'd like a half sandwich를 빨리 하면 sandwich. sand 할 때 드 발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sandwich. 그 다음에 바로 with brown bread. 되셨죠? 자, 세 번째. 고기와 채소는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고기는요, 그 다음에 고기 넣어주고, 그 다음에 채소는요, 안에 넣을 것들. 이렇게 나눴는데 얘를 같이 물어본 거예요. 도전! 이런 표현이 들려요. 딩동댕. 그래서 고기가 meat죠. M-E-A-T. 그 다음에 뭐예요? 채소가. vegetables. 근데 그게 얘가 길어요. 그래서 vegetables. vegetables. 이거 하루에 한 뭐 200번, 300번, 내지는 500번씩 말하면 힘들죠. 힘들잖아요. 그래서 vegetables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veggies라고 해요. V-E-G-G-I-E까지가 단수예요. 하나, 헛단자. S를 붙이면, 복수, 여러 개란 뜻이에요. 그래서 veggies 하면은 여러 개의 채소들이란 뜻이죠. 그럼 보세요. What meat? 이거 one meat 하지 마세요. 니은 받침도 하시면 안 돼요. one이 아니고 what 하고 끊으셔야 돼요. What meat and veggies?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Would you like? 이 표현이 제일 많이 씁니다. What would you like? 뭘 드시겠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고기와 채소를 드시겠어요? What meat? And veggies would you like? What meat and veggies would you like?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칠면조 가슴살에 토마토, 상추 그리고 올리브요. 얼핏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칠면조 터키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가슴살을 뭐라고 해요, 여러분? 닭가슴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도전해보세요. 모르면 지금 하시면 되고요. 딩동댕. Turkey breast라고 해요. T-U-R-K-E-Y. Turkey breast. Turkey breast. 아시겠죠? B-R-E-A-S-T가 breast처럼 써있지만 A가 없는 것처럼 발음하시면 돼요. Breast. Turkey breast.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뭐와 함께 해주세요가 바로 with예요. With. 아까도 with 무슨 bread 나왔잖아요. Brown bread. 똑같아요. 여기도요. With tomatoes. With가 아니고 with tomatoes. 해보세요. Tomatoes. 빨리 하면 tomatoes. 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Lettuce. 그쵸? Lettuce. Lettuce처럼 들려요. Lettuce. 자, 그 다음에는 바로 and olives. 이거 올리브 아니고 olives예요. 해보세요. olives. lettuce and olives.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with tomatoes, 그 다음에 lettuce and olive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자, 됐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좋습니다. 이거 okay 같은 걸 중간에 왜 해주냐면 맞으시죠? 자, turkey, 한 다음에 okay 하고 서로 보여주잖아요. 그 쇼케이스에서. 제대로 들어가는지, 그죠? 그 다음에는 치즈도 넣어드릴까요? 올려드릴까요? 도전해보세요. 5초.
딩동댕. Would you like some cheese on it? 아시겠죠? 그래서 would you like some은 빼도 돼요. Would you like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I'd like의 반대로 물어보는 케이스예요. Would you like cheese? 길게 cheese on it? 아 여기에 치즈를 올려드릴까요? 이 안에 넣어드릴까요? 그러면 would you like cheese in it?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근데 위에다 넣고 보통은 쫙 구우니까 배고파지네요. 그죠? 자, would you like cheese on it? cheese on it 이렇게 안 들리고 cheese on it 처럼 들리죠. Would you like cheese on it? 그러면 yes please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치즈의 종류를 고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체다 치즈니 아니면 무슨 뭐 미국 스타일이니 거기에 모짜렐라 치즈니 이런 것들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merican cheddar cheese 아니면 그냥 American 빼고 cheddar cheese please. Cheddar, please. 까지만 쓰셔도 돼요. 치즈를 물어봤으니까 이미. Cheddar, cheese, pleas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 나왔던 여섯 가지 내용 중에 중요한 거 한번 today's key sentence. 자, 어떤 종류의 고기를 원하시나요? What meat would you like? 이 표현이 제일 맛있어요. What 다음에 무슨 종류의 책을 원하시나요? What book would you like? 먹는 걸로 한번 통일해 보면 금방 나왔던 그렇죠. 무슨 빵을 원하세요? What bread would you like? 맨 처음에 이걸 물어봐요. What size would you like? 어떤 크기로 해드릴까요? What bread? 그 다음부터는 짧아져요 말이. Would you like는 반복하지 않고 무슨 맨 마지막에 묻는 게 여기는 없지만 다 고르고 나면 음료를 팔아야 돈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제일 많이 돈 남는 게 제가 알기에는 음료예요. 음료. 그래서 거기선 병음료를 안 팔고 이렇게 하는 음료를 파는 이유가 그게 가루를 넣어가지고 희석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돈이 아마 제일 많이 이윤이 남을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그래서 What drink would you like?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자, 후반부 복습 들어갑니다. Okay, the second half.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여섯 줄을 한 서너 번씩 연습할 거예요. As you know, we are going to check out the whole dialogue line by line. 그래서 반드시 저 따라하도록 하세요. Make sure, okay, to repeat after me. Number one, 빵의 종류와 크기를 고르세요. Pick your bread and its size, please. Pick your bread and its size, please. 빵의 종류와 크기를 고르세요. Pick your bread and its size, please. Pick your bread and its size, please. 잡곡빵 샌드위치를 반 정도 크기로 주세요. I'd like a half sandwich with brown bread. 자, 잡곡빵을 샌드위치의 반 정도 크기로 주세요. I'd like a half sandwich with brown bread. 잡곡빵 샌드위치를 반 크기로 주세요. 혹은 반 크기로요. 이렇게 얘기하면 I'd like a half sandwich with brown bread. 되셨죠? 고기와 채소는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제일 많이 쓰인다고 했죠. 그래서 what would you like 하는 거. 고기와 채소는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이렇게 한국말 나갈 때 하셔야 돼요, 여러분. What meat and veggies would you like? What meat and veggies would you like? 고기와 채소는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What meat and veggies would you like? What meat and veggies would you like? 칠면조 가슴살에 토마토, 상추, 그리고 올리브 함께 주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칠면조 가슴살에 토마토, 상추, 그리고 올리브요. Turkey breast with tomatoes, lettuce, and olives. 나열할 때는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앞에만 코마 쓰고 and 쓰시면 되는 거예요. 쓸 때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왜 and를 맨 마지막에 쓰냐 하면 and 하고 그게 그 다음 게 마지막이야. 더 안 나오니까 거기까지만 알아들으면 돼요. 이런 뜻인 거예요. 다시 한번. Turkey breast with
tomatoes. 그러니까 토마토 아니에요. 토메이토예요. 아시겠죠? 토메이토 아니고 토메이토우즈예요. tomatoes. tomatoes. tomatoes, lettuce and olives please. 아시겠죠? please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붙이면 교양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칠면조 가슴살에 토마토 상추 그리고 올리브 주세요. Turkey breast with tomatoes, lettuce and olives. Turkey breast with tomatoes, lettuce and olives, please. Please는 거기 있진 않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치즈를 좀 올려 드릴까요? Okay. Would you like cheese on it? Okay. Would you like cheese on it? 거기에 좋습니다. 거기에 치즈를 올려 드릴까요? Okay. Would you like some cheese on it? Okay. Would you like some cheese on it? Okay. Would you like some cheese on it? 체다 치즈로 부탁드려요. Cheddar cheese please. Cheddar cheese please. 체다 치즈로 부탁드려요. Cheddar cheese please.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전체 줄줄이 한번 쭉 연결시켜 볼게요. 무엇을 합치다라고 하는 표현이 put something together. 아시겠죠? Let's put the whole lines together. 아시겠죠? 예, let's put them together. 빵의 종류와 크기를 고르세요. Pick your bread and its size, please. 잡곡빵 샌드위치를 반 크기로요. I'd like a half sandwich with brown bread. 고기와 채소는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What meat and veggies would you like? 칠면조 가슴살에 토마토, 상추, 그리고 올리브요. Turkey breast with tomatoes 하고 올리셔야 돼요. Tomatoes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Turkey breast with tomatoes, lettuce and 하고 내리시면 돼요. And olives, please. Turkey breast with the tomatoes, lettuce and olives, please. 좋습니다. 거기에 치즈 올려드릴까요? Okay. Would you like cheese on it? Would you like some cheese on it? What cheese would you like on it?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는 거죠. 어떤 치즈 올려드릴까요? 했더니 cheddar cheese pleas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바로 복습 떠납니다. Okay, today's review time. Ready? We're gonna give it a try in English. Listen closely and carefully and try to imagine what's happening here one last time. You can repeat after me at the same time. All right? Ready? Here we go. Pick your bread and its size, please. I'd like a half sandwich with brown bread. Then, what meat and veggies would you like? Let me see. Turkey breast with the tomatoes, lettuce, and olives, please. Okay. Would you like cheese on it? Let me think. Cheddar cheese, pleas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본인을 put yourself into that situation. 싹 던지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서 내가 이 상황에 있구나. 이런 말을 할 때 내가 똑같은 상황에 무슨 말이 들리고 무슨 말을 할까에 초점을 맞추시면 생각보다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는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Take good care. See you next time. Bye.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냥 가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알림벨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고맙습니다. Thanks a lot. Bye.